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윤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금감역이고요. 저는 충주도심으로부터 요 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한 건데요. 이쪽 방향으로 2분을 주행하면 충원대로가 나오는데 우회전으로 1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이 나오고요. 좌회전하면 서부순환대로와 동충주 IC가 5분 이내 거리이고 원주와 제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충주도심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교통여건이 좋아서인지 아님 현대 엘리베이터 때문인지 공장과 창고가 많이 들어서는 중이네요. 오늘은 공장 겸 창고의 매매 또는 임대 물건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펜스 너머의 커다란 건물이 소개 물건이겠죠. 지금 보시는 주차 공간도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이곳으로부터 동충주 IC 5분, 북충주 산업단지 10여분, 현대 엘리베이터 15분, 충주기업도시 20여분 주행 거리라는 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공장 창고의 정문을 보시는 중이시고 오른쪽엔 13평의 경비실이 있네요. 이 공장 창고가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공장 부지의 면적은 3,667평이고 전체의 지목은 장입니다. 현재 비어있은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전체 6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건축 면적은 1,420평이고 연면적은 1,810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56평 면적의 사무소와 식당용 건물이고 그 옆에는 6평 면적의 창고가 보이네요. 건물들은 샌드위치 판넬이 철골조로 93년에 준공이 되었고 주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주 공장 건물인 A동과 B동 중 A동의 남측면이고 지금은 A동의 서측면을 보시는 중이시겠죠. 총 건축면적 1420평 중 A동과 B동의 합계 건축면적은 1298평이고 총 연면적 1810평 중 A동과 B동의 합계 연면적은 1688평인데요. 지금 보시는 A동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약 700여평으로 남북 70m, 동서평균 30m, 층고는 저 5m, 고 6m이고요. A동에는 출입구가 서쪽에 1개, 남쪽에 2개, 동쪽에 3개가 나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장 건물 A동을 보시는 중이시고 잠시 후 기역자로 연결되어 2층으로 되어 있는 B동을 보실 텐데요. B동의 1층은 600여평의 면적에 남북 20여 미터, 동서 80여 미터, 층고는 4미터로 남쪽에 2개의 출입구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길쭉한 건물은 43평의 창고가 되겠고요. B동의 2층은 448평의 면적인데 남녀가 구분된 140평의 기숙사와 층고 5-6m에 면적 308평인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공장 겸 창고의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2,000만원의 차임이고 희망매매가는 37억이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둘러볼까요?
사통 팔달 지점에 위치한 공장 겸 창고의 매매 또는 임대입니다. 충주시 금가면 금가 용두 우회도로 인근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준직사가 구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공장 부지 3,667평에 건축면적 1,420평, 연면적 1,810평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기업도시 동충주 IC가 주행 15분 거리 이내고요. 충주에서 제천과 원주로 연결되는 대로에 근접해 위치하네요.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2천만 원이고 매매가는 37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